근데 저는 보이고 막 이런 건 없는데. 아니 뭐 보이고 그러면 도라이야. 우리 애가 맨날 귀신 보이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겠어? 어? 우리 신치사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뻤단 말이야. 맞아요. 어? 근데 네. 어느 순간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고 막 내가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맞아요. 어? 나도 모르게. 그러고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병원에 가봐야 변명도 없고. 어? 에이. 무당말 듣지도 않으면서 뭐 한다고 전 보러 다녀. 어? 굴복도 안 한동안 안 보러 다녔는데. 한동안 안 보러 다니면 뭐해? 타로 봤어요. 아유, 참. 타로 보니까 뭐래? 타로에서는? 그냥 그거는 좀 질문만 짤막짤막한 것만 보니까 그거는 본인이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그것만 보니까 본인 궁금한 게 뭔데? 그냥 사람 관계 뭐 이런 거 사람 관계? 본인은 본인이 사람 피하잖아. 어? 와도 본인이 아, 네. 사람을 피하잖아. 안 이제 다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아 다 떨어져 나가든 뭐라든 본인이 피하잖아. 또. 또 궁금한 거 뭐냐고. 저요? 너무 힘들어요. 애 때문에. 애 때문에도 힘들고 어? 본인이 살아온 걸 치면 네. 그게 애가 더 힘들겠어?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 더 힘들겠어? 예? 둘 다 삐까삐까해? 응?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본인 살아온 인생이 더 고달퍼. 네. 이제야 내야?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본인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못 내리잖아. 따라가지를 않잖아. 답은 나와 있는데 본인은 따라가지를 않으면서 뭘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응? 근데 또, 몇 년 전에는 그건 아니라고 뭐 그런 사주라고 말할 거라고 하지만 그걸 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럼 내가 틀린 거네. 그럼 내가 틀린 거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틀린 거네. 네? 본인은 네. 그 얘기가 듣고 싶었었잖아.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가 네. 너 이제 괜찮아지고 잘 사니까 네. 어? 열심히 사세요. 그 얘기가 듣고 싶었잖아. 어? 느닷없이 돈 들어오니까 네. 어? 그 복 잘 갖고 가시라고 그 얘기 듣고 싶잖아. 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으면 그럴 것 같으면 친구들 만나서 그냥 농담 따먹기 해. 전보로 와서 네. 무당이 얘기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거 그거 듣지도 않으면서 전보로 다녀서 무당도 헷갈리게 하지 말고 어? 친구들하고 농담 따먹기 해. 응? 하고 본인은 네네. 얼굴 자체도 많이 바뀌었을 뿐더러 네. 눈도 많이 바뀌었어. 어가 아니라 본인이 거울 보면 못 느껴? 느껴요. 느끼지? 네. 응? 본인 눈 자체가 옛날에 본인의 눈이 아니란 말이야. 어? 한쪽 눈 계속 막 떨리고 막 죽겠지. 딴 사람들 철분이 모자라서 그러잖아. 미네랄이 모자라서 그런다나. 그런 식으로. 한쪽 눈 감기고. 그지? 본인 지금도 그래. 지금도 눈이 그래. 응? 아니 그러신 분이 여기 와서 마스크 쓰고 있는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 안 해줄 것 같아? 내가 뭔 얘기 해줄까? 네? 뭔 얘기 해줄까?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라고? 아니 보이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 내가 얘기를 해도 본인은 안 믿을 거잖아. 아 그건 아니에요. 믿을 거야? 네. 어? 그러면 가자는 대로 따라갈 거야? 네. 어? 네. 본인 이 길 가야 돼. 또 본인 네네. 제정신으로 365일 중에 제정신으로 사는 날이 며칠이나 돼?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제정신으로 살고 싶지 않아? 좀 평범하게, 아니 이 길을 가는 게 평범한 건 아니지만 네. 어? 다른 사람들처럼 네. 일상생활을 좀 하고 싶지 않아? 그쵸? 네. 그치? 어? 근데 제가 살이 찌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뭐 때문일 것 같아? 그냥 앉아서 먹고 놀아서? 응? 내가 본인이 네. 예전에 본인이 몸매가 어땠는지 네.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태어날 때부터 잘 먹고 자라갖고 네. 한 세 살만 되면 그 몸매로 다 계속 오는 애들도 많아. 근데 내가 본인이 응?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을 텐데. 아, 네, 응? 맞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본인 나하고 살아봤어? 아니. 네? 나 알아? 모르잖아. 네. 오늘 처음 봤잖아. 네. 부당네들한테 많이 쫓아가갖고 어? 점사만 보면 뭐해. 신의 연줄도요. 네. 연이 닿아야지 굴복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에휴, 참, 불쌍도 하시다. 올해 네. 뭐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갔는데도 구설, 시비, 네. 건강, 금전 잊지도 않은 금전. 네, 네. 어? 어? 올해 관제도 끼네? 어? 지금 관제 들어온 거 있어요? 작년에 관제가 들어온 게 있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 그 벌금이 나오잖아요. 네. 벌금을 못 냈죠. 못 낸 상태예요. 그럼 기소 중이겠네. 네. 신고해야 되겠네. 네? 신고해야 되겠어. 신고요? 어. 무슨 지금 기소 떠 있는 상태 아니야. 벌금 못 내서요? 어. 도망자 신세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벌금이 내라고 이제 아까 그예 벌금을 내면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잡히면 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거죠 뭐. 벌금 안 냈으면 네. 아니 뭐 그거는 두째치고. 네. 어. 관제로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 작년에 그거. 어 알았어. 네. 잘 도망다니셔. 나 신고할 거야. 아니 말 안 들으면 그게 아니라 그게 봉사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제가 봉사를 못하게 돼가지고 이제 사정 때문에 아 그럼 벌금으로 그냥 내겠습니다 하고 이런 상태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뭐가 됐든지 간에 네. 그게 관제. 그런다 하시니까 조심 네네. 좀 하시고 네. 네? 올 한 해는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조심하셔야 돼. 알았죠? 어? 네네. 지나가는 돌뿌리를 보면 사뿐히 넘어가. 어? 네. 그냥 화난다고 걷어 차지 말고. 네네. 발목 부러져. 아셨어? 네네. 어. 그러고 사람을 만나서 시비거리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 아무리 잘했어도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 응? 올해는 뭐가 됐든지 간에 시비가 붙으면 네. 본인이 잘못한 거고 모든 게 본인 탓으로 돌아갈 거야. 아셨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 아셨지? 네네. 또 궁금한 거. 이 9월 달에 이사 예정인데 뭐 괜찮을까요? 이사. 좀 힘들어. 이사 힘들어요? 이사는 이사는 가겠지만 네네. 응? 이사는 가겠지만 지금에 있는 자리보다 줄어서 간다 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힘든다고. 아셨죠? 네네. 또? 그리고 애랑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애랑 안 맞는 게 아니라 애도 마찬가지야. 애도 엄마랑 안 맞아. 둘 다 무슨 왼수지간도 아니고 지지굽고 싸워봐야 네. 답 없어. 어? 애는 계속 제가 키우게 될까요? 네. 왜 키우기 싫어?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맨날 싸우니까. 아니 맨날 싸우더라도 자식이라 어쩔 수 아, 네. 없어. 혹시 어? 그러면 애가 성을 바꾸는 게 나을까요? 성 바꾸면은 애가 바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원래 아빠 성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서. 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왜냐면 그 전에 재혼한 사람은 어차피 헤어진 지 너무 오래됐고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원래 아빠 성씨로 바꾸는 게 당연한 거지. 네네. 양육비 소송을 해도 그렇고 그게 꼭 아니더라도. 아, 예.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아이는 지 불의에 네. 그 성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셨죠? 네. 네. 또? 저는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네. 근데 저는 네. 계속 지금 나이가 아직은 젊잖아요. 네. 계속 혼자 젊은 나이는 아니야. 아, 그래요? 계속 혼자 사나요, 이렇게? 아, 내일 모레면 40줄인데 뭘 젊어. 근데 37이면 좀 너무 엄청 많은 나이는 아니죠. 본인 나이는 거기서 딱 멈출 것 같아? 아, 그건 아니지만. 근데 뭘? 이대로 계속 혼자 사나요? 아무도 없나요? 아니요. 연은 있어. 그러진 않아요? 네. 연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연자를 찾기 전에 네네. 본인의 인생을 좀 개선을 좀 하셔. 아셨죠?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선적인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먼저 해결하고 나가야 될 일. 네. 그 앞에 거를 다 뛰어넘어서 저 뒤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삶을 살다 보면 네네. 너무 안일하게 사는 것도 안일하게 사는 거지만 네.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것도 많단 말이야. 제가요? 제가요? 뭐 저는 뭐 쉽게 딴 사람 보고 얘기하나? 쉽게 살려고 한 거는 아닌데. 본인은 그렇게 살려고는 안 해도 본인 삶이 그랬어. 누구한테 좀 의지 좀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고. 안 그래요? 그게 쉽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좀 앞에 놓여져 있는 것부터 네네. 해결을 하고 사세요. 아셨죠? 앞에 놓여진 거요? 그럼 저는 무슨 직업이 저한테 좀 맞을까요? 하면. 나 지금 벽 보고 얘기해? 아, 그러면 제가 진짜 무당이 꼭 그럼 되려면 뭐 되려고 진짜 노력을 해야 되나요, 제가? 무당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마음이 네. 열려야 될 거 아니야. 마스크 써도 되죠. 아니, 우리 집만 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 아니, 맞아요. 그러면 이 제자 그 점을 보러 간 점집에서 네. 열 군데를 갔으면 그 중에 한 군데, 2, 3년 전에 간 집 한 군데 네. 빼고 나머지 아홉 군데는 전부 다 무당대라고 그랬지. 네. 그죠? 네. 그러면 90%가 그랬는데 내가 틀린 거야? 그 사람이 틀린 거야?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점사가 나왔어도 본인의 인생 자체가 깝깝하고 힘드니까 네. 힘드니까 그렇게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어. 그분도 그 얘기 해놓고 많이 아프고 혼날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돼요? 물어보기 전에 본인의 인성을 좀 바꾸세요. 생각을. 아셨어요? 네. 또. 제가 좀 그 소송 같은 거를 하면 잘 될까요? 뭐 그 애 아빠한테 뭔가를 양육비 소송이나 뭐 이런 거를 그것도 관제예요. 그게 관제예요. 그것도 관제지. 그럼 올해는 뭔가 제가 일이 잘 안 풀려요? 뭔가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런 거를 해도 네네. 해도 되기는 하는데 네. 그것도 이상하게 좀 꼬일 거야. 답을 내려면 네. 딱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그죠? 그 사람의 아이고 네. 본인이 혼자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를 키워서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내는데 네. 뭔가
딱 떨어지게 답이 없이 네네. 뭔가 자꾸 꼬인다고. 그러면 그래요? 그게 왜 꼬이겠어?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꼬이겠지.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요? 응. 그죠? 본인이 떳떳하지는 못하잖아.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해. 지금까지 말 잘하더만. 저는 아 물론 제가 다 잘했다고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아예 양육비 문제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줘야 되는 건 맞지. 네네.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분 입장에서도 안 주려고는 안 해. 아, 근데 네네. 소송이 들어오면 괘씸해서 네네. 뭔가를 계속 갖다 그 사람이 낸단 말이야. 그럼 계속 꼬인단 말이야. 본인이 지금 그렇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네. 근데 그 애아빠는 그래도 저는 뭐 주제치고 부부관계는 이미 너무 오래전에 끝났으니까 애에 대한 그런 조금의 부성애는 아예 없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안 줄 사람은 아니라니까. 아, 준다니까. 아니 전혀. 근데 한 번도 찾지를 않아서 애를. 본인은 네. 아이 한 번을 그럼 딴 사람하고 사는데 찾겠어? 저 딴 사람이랑 안 사는데 지금? 지금은 안 살지. 그때는 살았잖아. 아, 그쵸. 혼날까? 어? 혼날까?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 자체가 네네. 아이의 아빠 쪽에서는 그게 좀 괘씸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를 안 찾고 아이에 대한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송이 아닌 그게 된다 하더라도 네네.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해도 네. 그분은 줄 사람이야. 아시겠어? 근데 아이가 좀 약간 솔직히 보통 아이들이랑 틀리거든요. 아이가 좀 장애가 있고 그런 아이인데 앞으로 좀 잘 클까요, 아이가? 네, 잘 클 거예요. 그래요? 네. 학교에서도 잘 학교 생활을 못 하거든요, 지금. 학교 생활을 못 하는 거는 네네. 다른 아이들도 학교 생활하기 힘들어. 네? 어, 학교 전학할 정상적인 정도는... 정상적인 아이도요. 네. 엄마 밑에 있으면 네네. 똑같아. 근데 네. 응? 그 아이 그래도 지금 멘탈 잡고 사는 거야. 아시겠어? 엄마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니까. 나 지금 이 얘기만 네. 지금 네 번 했어. 네? 네. 엄마의 생각을 좀 바꿔. 아셨어? 아이하고의 마찰도 네. 힘든 거 알아. 네. 하지만 엄마의 생각을 좀만 바꿔. 그러면 아이도 바뀔 거예요. 아셨어? 아이한테만 바뀌라고 하고 아이만 두드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엄마의 생각 먼저 좀 바꿔. 아셨어? 네. 네? 또? 저한테 뭐 해주실 말씀은 없나요? 응? 올해 뭐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나요? 아. 생각을 좀 바꾸세요. 바꾸고 네네. 올해는 잘 판단하셔. 아셨지? 예? 네?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에도 점점 나아질 거니까 네. 좀 잘 좀 보셔. 아셨어? 어? 네. 그럼 올해는 막 누군가를 만나거나 사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없어. 아예 없어요? 어. 아무도 없어요. 지나가는 연은 있겠지. 지나가는 연. 응. 근데 네. 우리 어? 신치사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나가는 연자를 만나게 되면 본인만 마음에 상처를 받아. 아. 아셨어? 아, 네네. 그 연자가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 언제 어? 들어와요, 연은? 언제 들어오냐고? 네. 본인 생각 바뀌면. 제 생각에 바뀌면요? 네. 살을 빼면 들어오지 않을까요? 살 뺀다고 들어오겠어? 아... 그 살 빠지지도 않아. 근데 딱 처음에 들어올 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살이 찐 거라고 뭐 무당 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 그래서 살 찐 건가요? 그래서 살이 찐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